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조금 더 감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대륙의 사진, 특히 우리가 사는 동북아시아의 모습은 사뭇 충격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100일 중에 48일이 나쁨. 아름다운 지구는 점차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산림청이 나섰습니다. 잦은 모래폭풍으로 양국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막화의 진원지 쿠보치 사막에서 펼쳐지는 사막화 방지 조림지원 사업에는 묘목을 심고 사막 도로를 조성하고 식수지를 관리하는 등 함께 뜻을 모은 많은 파트너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쿠보치 사막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활동들은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통한 한중 환경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UN SDGs의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실천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발 1000m 고도, 광활하게 펼쳐진 몽골 고비 지역의 사막은 우리나라의 해마다 불어오는 불청객, 바로 황사의 진원지입니다. 이에 2007년부터 시작된 몽골 그린벨트 조성 사업은 황량한 고비 지역의 푸른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진심 어린 땀방울로 몽골의 황야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숲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명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며 저마다의 일터에서 일상을 만들고 해질녘 노을빛 아래 행복을 나누고 수억 개의 별빛을 이불 삼아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산림청은 오늘도 푸른 꿈을 심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내일을 구하는 최선의 실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 심기. 대한민국 산림청이 함께합니다.